실제 전시로 따지면은 하나의 물을 임해 진지잖아, 그죠?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면 적의 위협이 어디선지 분명히 있겠지. 그렇습니다. 우리를 잡으려고 후 구축을 해야 돼. 알겠습니다. 호의 규격은 가로 120. 20. 깊이 90. 이제 수약. 실시. 아 근데 웬 돌이 이렇게 많아 그래. 아, 야리야, 아. 아. 잘게, 잘게 해보자. 아. 아. 어우, 이거 센 거 하네. 원래 오깽이가 있어야 돼. 오깽이가 있어가지고 이걸 다 깨부셔야 되는데. 아, 무조건 지금 오늘 이 돌을 빼야 됩니다. 돌이 이거 사람 잡네 진짜 이거. 나이스! 그렇지. 나이스. 야 울지 마. 진영아 울지 마. 형이 할게. 잠깐만. 내가 좀 해볼게. 씨. 야! 그렇지. 그렇지. 야, 그래. 했습니다. 진짜 사람 하세요. 구축 한 걸 보니까 많이 했네. 그래도 처음 하는 것 치고 매우 잘했어. 구축하는 모습은 알겠지, 그지? 네, 알겠습니다. 힘들지? 저희가 파는 바위 좀 봐주십시오. 아, 고생했네. 저거 파내느라 오래 걸렸어. 아, 그랬어? 근데 이제 이제부터 하는 말이, 행복하니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, 이제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진지를 사용하고 나가면 그 진지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을 남기면 안 돼. 아. 무슨 말인지 알지? 잘 모르겠습니다. 쉽게 말하다 전장 정리. 내가 왔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원위치를 하고 또 진지를 이탈을 해야 돼. 그렇지 않으면 적이 우리의 진지를 보고 그 인원들도 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어느 어떠한 성질의 부대가 이곳에 있었고 언제까지 있었다를 금방 파악을 한단 말이야. 그럼 우리의 위치가 그대로 쉽게 노출될 수가 있어. 더구나 이렇게 호를 파놨던 흔적이 있으면 더더욱 안 되겠지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원위치 시켜놔야 돼. 그렇지. 원위치하고 우리 여기 왔다 간 적 없다. 쉽게 말해서 하고 자리를 이탈해야겠지, 그지? 훈련 일로 다시 안 오면 안 됩니까, 이제? 거기는 버리고. 나중에 훈련 또 오면은 그때 여기 사용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? 비록 훈련이라는 걸 하지만 전쟁 상황이잖아.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야?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. 그지? 알면서 그런 말이 나면 안 되겠지, 그지? 알겠습니다. 가위 캐내느라고 고생했지만 다시 흔적 없이 딱 보니 잘 나갔지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
지금부터 실시해라. 실시. 아까 저기다 나무니까 왜 여기까지? 아 형님이 굴리던 장면까지. 야 뭔지. 하나 둘 셋. 야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백마 생각난다. 백마에서는 엄마 생각나더니 활용해서는 백마 생각난다.